로희와 로린이의 엄마 유진입니다. 안 했어요. 지금 5살인데. 나가 보시지. 저 5살 때 생각하면 공부 안 했거든요. 비겼어. 많이 아팠어? 그러면서도 안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. 특히 고민이 많아요. 어떻게 키워야 할까. 태아의 아빠, 명기자 이호입니다. 공부는 해야죠. 분노의 뺄셈이야? 주변 둘러보면 저는 될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냥 엄마로서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예요. 그냥 그 마음뿐인데. 기분이 어때? 아직 모자쯤.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, 지금. 이게 지금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고. 충격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요? 자기초월이 100이 나온 아이예요. 그거 안 하고 버리고 놀면 큰일 나나요? 영재는 아닌 건가요? 그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교재 이름도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된대요. 그럴까요? 네. 저만 알고 싶은데.